무슬림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무하마드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오늘날 2억 5천 명이 넘는 무슬림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는 중동보다 더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중동은 7세기의 코란을 기초로 이슬람이 시작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슬람교는 중동에서부터 무역로를 통해 그리고 해상의 향신료기를 통해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무슬림의 3분의 2는 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omf.org/blessingmuslims를 방문하세요.